신장결석이란 신장에서 형성된 작은 입자가 신장 내부나 요도에 존재하는 질환입니다. 신장결석은 비교적 흔한 신장질환 중 하나이며 매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남녀 모두에서 걸릴 수 있지만 남성에게 더 많고 대개 3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장결석은 요로결석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 36만 명가량이 신장결석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신장결석이 움직여서 요관에 돌이 걸리게 되면 통증을 유발시키게 되고 그것이 요관결석입니다. 그러므로 신장결석은 일반적인 요로결석과 위험 요인이 동일합니다. 요로결석의 발생과 관련된 인자로서는 첫 번째, 유전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로결석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 빈도나 재발률이 증가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령과 성별인데요. 30세에서 50세에 후반하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지리적 영향인데요. 산이 많은 지역이나 사막, 열대지방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날씨 및 계절적 요인입니다. 요로결석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가 지난 1에서 2개월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체내 수분 소실이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분 및 식습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에 의한 통증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매우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신장결석과 관련된 증상은 결석의 크기, 결석이 있는 위치, 그리고 감염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석의 크기, 모양, 요로 장애의 정도, 감염 여부에 따라서 증상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장 안쪽에 요로 결석이 있으면서 소변이 흘러내려가는데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무증상 신장 결석으로 지내다가 수분 섭취량이 많아져서 오줌장이 많아지게 되면 신장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옆구리 쪽에 통증이 생기고 구역질과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장 결석 환자에서는 대체로 소화불량이나 만성 식욕 부진을 호소할 때가 많고요. 염증이 동반된 경우는 오한, 고열이 나고 옆구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복부 팽만 등의 불편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 등 의료에 대한 접근이 늘어나면서 무증상 신장결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신장결석의 이상 증상들은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되어 나타나는데요. 일부 환자 중엔 거의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이 없어도 치료는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통증이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는 기준이 확실치 않고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유럽 비뇨기과 협회에서는 증상이 없는 작은 신장결석에서는 경과 관찰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과 관찰 기간 동안 크기가 증가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또 폐색으로 인해서 수신증이 생긴다거나 수신증이 악화되는 경우, 지속되는 경우, 또 신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바로 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신장결석의 치료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시도되는 것이 체외 충격파쇄 석술입니다. 상황에 따라 경피적 신장결석 제거술, 개복 신장결석 제거술 등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내시경기구가 발달하여 점점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신장 내 결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성 요관경을 이용한 치료는 요도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피부나 신장 신질에 손상이 없고 통증이 적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1에서 2cm 크기의 신장결석에 대해서 체외 충격파쇄 석술, 경피적 신장결석 제거술, 연성 요관경을 이용한 신장결석 제거술을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연성 요관경을 이용한 수술이 재치료율도 적고 입원 기간도 짧으며 결석 제거율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처럼 연성 요관경을 이용한 수술은 치료 성공률이 높고 치료 후 과정도 짧다는 장점이 있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성 요관경을 이용한 신장결석 제거술은 기존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도 우수한 치료 성적을 보이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최근 연성 요관경을 이용한 수술 치료의 빈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성 요관경은 경성 요관경, 즉 기존에 사용하던 딱딱한 요관경이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 이외에도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 발견 시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좁아진 요로를 넓힐 수도 있으며 지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장결석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신장결석의 크기가 2cm를 넘는 경우에는 결석을 파쇄하거나 제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서 다른 수술 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성 요관경은 비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 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성 요관경의 재사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인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비뇨기과 전문의 100명을 대상으로 요관경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존 재사용 연성 요관경의 경우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고장이 나면 최소 한 달 이상 수리가 필요해서 환자 치료에 불편함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에이즈나 간염 같은 고위험 환자군에서도 90% 정도의 의사들이 감염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순시향 천안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연성 요관경은 감염 위험 및 안정성이 증가, 응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고용량 비타민C를 매일 먹으면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루 1000mg 이상의 고용량의 비타민C를 투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2배가량 결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섭취한 비타민C가 간에서 수산으로 대사돼서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수산이 결석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장결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은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한번 신장결석이 발생했다면 재발할 확률이 높은가요? 네, 맞습니다. 신장결석은 미국에서 남성의 13%, 여성의 7%에서 일생에 한 번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발률은 이보다 많이 높은데요. 약 30에서 50%의 환자들이 5년 내에 재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신장결석 증상이 있을 땐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결석을 일으킬 수 있는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하루 10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장결석은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증상이 없어도 결석이 움직이게 되면 큰 통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장결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결석이 있는 경우는 결석이 배출을 위해서, 또 결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석의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신장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 관리가 중요한데요. 옥살산 함량이 많은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등은 피하는 것이 좋고 부연산이 많은 레몬, 오렌지 등의 신맛이 나는 주스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